지난 시간에 가야까지 갔고요. 자, 고구려 얘기하면서 이제 왕과 이제 귀족들, 주민들과 백성들 간의 생활 관계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대법 얘기하면서 나왔었죠.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생활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이유는 백성들이 직접 가지고 노비가 되면 곤란하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백제 볼까요? 고구려는 좀 산골깡패스러웠고요. 백제는 세련됐다라고 했었고요. 세련됐다는 건 이쁘다라는 게 아니라 잘 꾸미고 다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제는 중국에서 역사책에 되게 세련된 애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과 비슷하게 잘 입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즉 중국과 교류가 많아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비교적 빨리 받아들이는 애들이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그러나 백제도 일단 지배층은 어디랑 똑같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덤 보면서 봤습니다만은 고구려와 비슷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걔네들 보통적으로 산골적 기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뭔 뜻일까요? 상무적이네. 상무적이네. 기풍. 상무적. 기풍은 분위기. 상무적이 뭔 뜻일까? 상무가 뭘까, 얘들아? 자, 상무. 상은 숭상한다, 떠받은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무는 늘 보던 문자죠. 무슨 의미? 싸움질 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싸움질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기준과는 다르죠. 오늘날의 전쟁 잘하는 애들이 절대 뭔가 사람들이 훌륭하다라고 하긴 합니다. 요즘에 공부 잘하는 사람도 아니면은 운동 잘하는 사람도 그렇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전쟁 잘하는 사람, 즉 말을 잘 탄다든지 활쏘기를 잘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숭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해요. 전쟁을 많이 하던 국가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백제도 상무적인 기풍, 씩씩한 모습이 있는 가운데 세련됐다. 두 가지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본문 보시죠.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면서 선진 문화를 수용했고, 그리고 고구려와 유사하게 문화적인 기풍이 씩씩합니다. 말파기와 활쏘기 좋아합니다. 법도 역시 엄격합니다. 형법의 적용이 엄격해서 반역한 자나 전쟁에 패한 자, 살인한 자는 목을 베었고, 도둑질한 자는 두배를 멸리하고 배양 보냈다라고 합니다. 부여부터 이어지는 법률이라고 했었죠. 열두 대신이죠. 백제는 두배로 할인해줍니다. 대신에 귀양 보냅니다. 백제 집에 즉 왕족인 구여씨 그리고 팔성의 귀족들이 있었고, 중국 것들 좋아했대요. 외국 것들 좋아했습니다. 역사책 즐겨 읽고 관청의 실무에도 뛰어났고 투고, 바둑, 장기 등의 오락을 즐겼다라고 하네요. 투호는 이제 민속놀이체험에서 제일 많이 하는 그겁니다. 항아리나 화살만도 뽑기. 그게 투호입니다. 이때부터 하던 놀이다라고 하고요. 결단 얘기 시간을 넘어갑니다. 산골 소년입니다. 산으로 쌓여있다 보니까 외부 세력의 침략도 없고, 그리고 이제 외부로 진출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즉, 외부와 교류가 적다라는 얘기는 외부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토속적, 나쁘게 얘기하면 촌스러운 것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부족 사회의 전통이 오랫동안 유지됐고, 그러다 보니까 연맹왕국스러운 모습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귀족 회의체인 화백 회의가 발달된 것들이 이제 부족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국왕을 폐위시키거나 새로운 국왕을 추대하기도 하면서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신분제, 골품제가 소개가 됐었죠. 이 시대 신분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개인의 정치 사회적 활동의 범위에다가 가옥의 규모, 집 크기, 장식물은 물론 복색, 옷의 색깔이나 수레 등 일상생활까지 몽땅 다 규제하는 것이 당시의 신분제입니다. 한편 신라에는 원치사회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한 파랑도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원광이라는 스님께서는 세소고개라는 걸 지어서 파랑도가 지켜야 될 행동의 규범을 제시하였다라고 하면서 파랑도에 대한 소개가 잠깐 나옵니다. 신라를 상징하는 집단이기도 해요. 파랑도. 파랑도에 대해서 감이 안 오신다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파랑이라는 아이돌 스타.
파랑이라는 아이돌이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랑도라고 불리는 팬클럽이 있습니다. 합쳐서 파랑도예요. 파랑도 하기 랑도 파랑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돌이라는 뭔가 갖춰야겠지? 모두가 다 파랑이 아닙니다. 파랑은 정말 거기서 뛰어나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여기서 갖춘다라고 할 수 있을 때는 뭘 갖춰야 될까? 싸움 실력 그리고 말타기 화살 잘 쏘고 제일 중요한 거 외모 필요 없어 훨씬 더 중요한 거 신분이죠 신분 대사입니다 그래서 신분도 제일 위에 신분 아마도 신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도 잘하고 싸움질도 잘하고 이제 운동도 잘하는 그런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한 명 있고 이제 그 팬클럽들이 이제 남도라는 이름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남도는 뭔가 부족한 애들이 되겠죠 글쎄 뭐 진골 중에 좀 실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아래 신분들 중에서 이제 능력 좀 뛰어난 애들 합쳐가지고 어쨌든 얘네들이 떼거지로 놀러다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듯이 원지사회 청소년 집단에서 뛰어냈다 그냥 청소년들끼리 같이 모여서 놀던 집단입니다 그러다가 놀면 뭐하니 이제 뭐 좀 해봐라 그러면서 사람도 이전에 누구 때 얘기 나왔었니 신라 쭉 얘기할 때 어떤 암과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했으니 진흥왕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진흥왕 때 이 놀자판 집단이었던 파랑도를 갖다가 교육 기능을 추가해서 니네 같이 모여서 공부도 좀 하고 활쏘기도 같이 하고 말타기도 좀 하면서 교육 좀 해라 그렇게 발전시켰던 것이 우리가 읽는 파랑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놀자판 집단이었고요 사실 정말 아이돌하고 팬클럽 순이었어요 원래 심지어는 파랑도 이전에는요 원화라고 해서 여자판 집단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자 아이돌과 팬클럽들 심지어는 워낙 서로 간에 대결이 심하다 보니까 워낙 두 명이 있었는데 온 신라가 둘로 나눠졌대요 얘네 팬클럽과 얘네 팬클럽 서로 패싸움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워낙 이게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자 야 여자는 안되겠다 남자로 바꾸라 그러면서 이제 미소년 집단으로 발전시킨 것이 파랑도다 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처음에 그냥 친목 집단스러웠던 것이 파랑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흥왕 때 파랑도에다 무슨 기능을 추가한다 교육 기능을 추가한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파랑도의 역할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층 간 갈등 완화. 아니, 모여서 논대네요. 계층 간의 갈등이 왜 완화되는 걸까요? 같이 놀기 때문에 완화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파랑도 졸업한다면 어떻게 될까? 각자 주어진 신분에 따라가지고 얘는 높은 간지, 적절한 간지, 낮은 간지 가겠죠. 서로 간에 그러다 보면 사실 신분 간에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저는 잘난 놈이지. 아, 저는 못난 놈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애들 어렸을 때 함께 뛰어놀던 애들 그런 식으로 친밀감을 강조하면서 계층 간의 갈등을 좀 완화하는 역할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파랑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원광이란 스님인데요. 세소고개를 지어서 파랑도가 지켜야 될 행동의 규범을 제시하기도 했대요. 파랑정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있죠. 임전부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싸움터에 나가서는 물러서지 마라. 그리고 이제 뭐 살색유태 생명을 해칠 때는 잘 가려서 해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죠 어떻게 보면 세소고개는 스님이 지어줬다고 했잖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계율들 있죠 뭐 생명을 절대 죽으면 안 된다든지 그런 식의 계율을 갖다가 인간판으로 세속판으로 바꿨기 때문에 세소고개라고 표현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스님들은 절대 살색에서는 안 되죠 근데 세속에서 살면 전쟁도 해야 되고 어쨌든 생명을 죽일 일이 가끔 생깁니다. 생명을 죽인다 하더라도 지금 가려서 죽이라 라는 얘기가 세소고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 계열의 세속관, 세소고개까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삼국의 경제정책과 경제생활 나옵니다. 한국사 책을 보시게 되면 이게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 사실 정치사와 그리고 이제 사회사 얘기를 한 겁니다. 정치사에 해당되는 얘기가 뭘 보겠니? 네. 나라 세우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얘기들, 그리고 어떤 정치제도가 있었다는 얘기들이 정치사고요. 두 번째, 사회사입니다. 방금 전까지 했었던 얘기들. 뭐 귀족들 어떻게 살았다. 일반 백성들 어떻게 살았다. 사회 조직으로서 뭐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사회사고, 지금 세 번째 다루는 게 경제사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사가 나옵니다. 주제별로 역사를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 시간에 늘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주제를 좀 소개하고 갈게요. 경제사에서 다루는 얘기는 아무래도 먹고 사는 얘기입니다. 누가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일단 지배층. 지배층들은 관직에 있겠죠. 관직에 있다는 얘기는 얘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당연히 뭐 줘야겠니? 월급 줘야겠죠.
관직 즉 지배층들한테 관직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어떻게 지급하는가. 쉽게 얘기하면 월급 어떤 식으로 주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지배층 일반 백성들 어떻게 사니, 노비들은 어떻게 사니, 이런 각각의 계급별로 사는 얘기들이 첫 번째 주제고요. 뭐 먹고 사는가. 그리고 두 번째 얘기, 각 산업별로 농업, 농사기술 발전 수준 어떠냐, 반농사 좋아하냐, 논농사 하느냐, 아니면 뭐 1년에 몇 번 농사 짓느냐, 이런 얘기들, 농업 기술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공업. 수공업 뭔지 아시죠? 물건 만드는 거. 자, 그런데 이쪽 수공업에서 쟁점이 되는 건 뭐냐면은 국가와 지배층이 국가와 지배층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수공업에서 주요 주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만 이야기한다라는 얘기는 누가 빠져 있니 지금? 국가와 지배층 말고. 또 누가 있을까? 피지배층이 있겠지? 피지배층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까? 자, 이전에 우리가 역사시대를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가 한국사 공부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의 직업은 뭘까요? 농민이. 농민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의 직업은 농민일 뿐만 아니라 얘네들의 경제 형태는 자급자족입니다. 자급자족이 뭔 말인지는 아시죠? 스스로 필요한 거 스스로 공급합니다. 자, 백성들은 농사를 왜 짓느냐?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한대요. 즉,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짓습니다. 자기 거 먹을 걸 농사를 짓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급자족의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자기가 필요한데 자기가 못 만드는 건 어떻게 할까? 안 써요. 안 씁니다. 웬만한 생활 필수품이 아니면 아예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공업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일반 농민들이 필요한 수공업 제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을까? 옷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옷, 스스로 옷감 짜서 만들어 입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농기구를 어떻게 만든다 치지만 그 외에 다양한 것들. 집에 왠지 옷장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안 씁니다. 집에 뭐 이런 기구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화려한 것들은 몽땅과 국가와 지배층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백성들은 못 만드는 건 안 쓰는 생활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산업에도 연관이 돼요. 상업입니다. 물건 상업하는 거죠. 자, 상업이 발달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겠지? 일단 물건 상업하는 장소. 시장이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시장이 국가에 거의 없습니다. 시장은 거의 있어봤자 잘해야 대도시, 주로 수도에만 존재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신나게 떠들고 있는 분 계십니다. 왜 오시죠? 왜 그럴까? 조용히 있다. 연결시켜서 생각해보세요. 일단 요거하고만 연결시켜도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은 왜 대도시에만 존재할까? 대도시는 어떤 곳이길래? 수도는 어떤 곳이길래? 연결고리가 좀 맞춰지시나요? 자, 그러면은 한 줄로 요약하면 이래요. 농민은 시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 자급자족합니다. 시장에서 살만한 물건들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농민은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역으로 바꿔봅시다. 시장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급자족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결국 누가 된다? 지배층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는 지배층들이 몰려사는 수도에만, 대도시에만 보통 생기게 마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외개혁. 자, 요즘처럼 수입선 싸구려 물건 그딴 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품은 몽땅과 지배층들 위한 사치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외개혁 역시도 지배층들을 위한 거고요. 무역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냥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역도 이루어집니다. 공무역이라고 부릅니다. 공무역의 반대말은 뭐겠니? 공의 반대말. 사무역이겠죠. 공무역이란 뭐냐? 국가에서,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신라에서 당나라한테 물건, 선물로 바칩니다.
이 동네, 이 동네 특산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써보세요로 바칩니다. 그럼 중국에서 그래, 좋구나. 답례품, 그래, 이런 것도 내려줄게. 그러면서 다시 답례품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선물처럼 오고 가면서 하는 무역을 우리가 공무역이라고 불러요. 개인들이 이익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국가와 국가 간의 예의처럼 이루어지는 무역, 공무역입니다. 대응만큼 거의 이런 형태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들 네 가지 분야를 낮춰가지고 농업, 수공업, 상업, 대외무역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반복될 거고요. 마지막 국가가 필요한 것들을 백성들한테서 어떻게 받아내는가. 세금에 관련된 얘기가 문제입니다. 세금은 주로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받아요. 일단 기본적인 돈이자 가장 많이 쓰이는 물건 혹시 이거는 조세라는 이름으로 보통 토지세로 거둡니다. 첫 번째 세금 형식이고요. 그리고 임금님 밥상에 밥만 올라갈 수 없죠. 반찬도 올라가야 됩니다. 과일도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산물들 이거는 공납이라는 형태로서 직접 현물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노동력 그리고 이제 군대같이 실제로 몸으로 때우는 거 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형태로서 국가는 백성들한테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받아서 씁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이제 경제사에서 주로 다뤄야 될 주제들이고요. 삼국시대 경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남북국시대 경제 똑같이 나오고 고려, 조선 계속해서 이 주제들은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사 끝날 때쯤 되시게 되면요. 한국시대 농사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시대 농사기술까지 어떻게 발전해왔나 이런 거를 쭉 정리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공부할 때 참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하긴 귀찮겠지만. 자, 이 내용들 본문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세금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삼국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 호를 나누어서 호는 집호자예요. 집을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 잘 사는 집 상호, 그럭저럭 사는 집 중호, 못 사는 집 하호입니다. 그래서 호를 나누어서 상호는 좀 세금 많이 내고 하호는 좀 덜 내겠죠. 곡물과 포, 호는 곡감입니다. 조세로 거뒀고요. 그 지역의 특산물은 곡물 형태로 현물로 받습니다.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를 받고요. 배가 필요하면 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 노동력, 왕궁이나 성 저수지 등을 축조, 쌓는 데 필요한 노동력, 15세 이상의 남자를 동원했고요. 군대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또한 삼국은 농민 생활 안정과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농사철에는 구역 징발, 노동력 동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철제농기구를 보급하기도 했고, 그리고 소를 이용한 농사, 농경도 점차 확대됩니다. 저희 삼국시대의 여러 가지 활동들, 수공업과 상업 및 무역활동, 요 세 가지죠. 자급자족에 해당되지 않는 요 세 가지. 동시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주로 왕실과 지배층의 필요물품을 조달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조달은 공급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국은 수공업 같은 경우에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관청을 두고 여기에 수공업자, 손재주 좀 좋은 사람들을 배정해서 무기나 장신구 등 필요한 물품들을 생산하게 합니다. 상업활동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됐고 신라에서는 5세기 말에 수도인 금성 경주에서 시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발달하다 보니까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도 따로 두었다고 하고요. 동시전이라고 하는데요. 삼국의 무역 4세기 이후에 크게 발달하였으며 무역은 기본적으로 주변 나라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 나라들과 다 하고 있는 모습들 고구려하고 백제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신라, 얘는 좀 특이합니다. 왜? 주변에 교류할 데가 없습니다. 일본은 별로 안 친하고요. 그리고 중국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죠? 초반에는 어떻게?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서 중국과 무역하다가 당항성, 한강 유역 확보한 이후부터 직접 교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삼국시대 귀족들 수입품으로 둘둘 둘러대어 화려하게 생활했답니다. 그리고 귀족들 노비와 농민을 동원해서 소유한 땅을 경작하게 하고 고리대를 이용해서 농민의 토지를 빼앗아 재산을 늘렸답니다. 고리대 높은 이자의 대출이죠. 삼국의 농민들 열심히 농사 지었대요. 열심히 지었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은 좀 자세히 설명하면요. 토지의 생산력이 낮고 시리법이 발달하지 못해서 대부분의 토지는 한 해 농사 짓고 1년 또는 수년 동안 묵혀두었다라고 합니다. 시리법은 비료 주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서너 번 정도 나올 겁니다. 시리법. 시리라는 방법 아니에요. 시리법 비료 주는 법이고요.
그 땅에서 영양소들을 식물들이 계속해서 뽑아내지요. 그러면 그거 농사지을 때만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기다 비료를 주면 되는 건데 예. 사람들이 이때는 비료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비료를 제대로 줄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 땅에 힘이 부족해서 농사가 잘 안 되면 그냥 버려둡니다. 아, 마지막 문장이죠. 토지나 한 해 농사 짓고 1년 또는 수년 동안 묵혀두었다. 농사를 안 짓고 농사 짓는 걸 쉽니다. 그렇게 쉬는 땅을 뭐라고 그럴까? 쉰다. 휴. 농사 짓는다. 휴지. 휴노. 휴지. 농 말고. 휴 업적은 지야. 농사 짓는다라는 뜻을 가진 한 글자. 장리지. 계속 우리가 많이 써왔지. 익숙하진 않지만. 경자. 농경할 때 경자입니다. 그래서 닭갈자라는 얘기고요. 농사 짓지 않고 쉬는 땅, 휴경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휴경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오늘날에 비료로 그냥 다 떼어버리기 때문에 굳이 휴경지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료 주는 방법이 발달하면 휴경지는 사라지게 될 거고요. 스스로 정리하기 알아서 스스로 정리하시면 이제 오늘 시간이니까 마무리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단 보시면 참고 자료들이 있습니다. 영화의 통치로본 동서양의 약사 박근혜 대통령이 될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가서가 설치될 당시에는 유형과 같은 때였지만 어쨌든 여왕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삼성여왕 칠천무 이 아줌마는 좀 달라요. 처음에는 이제 원래 왕족이 아니라 황제의 비로 시작합니다. 황제의 비로 시작했는데 아들까지 황제로 만들더니 그걸로 만족시키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던 여자 황제의 칠천무입니다. 지금 쩌셨어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엘리자베스 여왕 있고요. 영국에 있었던 여왕이 있죠. 다음 장 넘어가시면 신라 삼국통일 이야기 색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칠판을 지우고 시작할게요. 칠판 좀 지워줄래요?